GSAT 합격권은 75%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GSAT는 다른 대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존 시험 문항이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죠. 일종의 내신형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방식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죠. 특히 나는 GSAT 이번 준비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필수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삼성에서 응용수리 문항은 앞에 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두 문제가 붙는 방식으로 해서 총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응용수리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거속시, 농도, 일률 같은 대표적인 연립방정식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고요. 뒤에 두 문항은 현재는 수열 문제 하나, 연립방정식 형태의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응용수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연립방정식 유형이죠. 그냥 연립방정식보다는 부정방정식이나 연립부등식의 양식을 띠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립방정식의 거의 모든 문항에서 해결 과정에서는 무조건 쓰게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X가 2라는 거랑 Y가 3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씩을 줄 겁니다. 2X 더하기 3Y는 13,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5라고 식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답을 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을 채택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경향들을 보면은 부정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항을 푸는데 깔끔하게 풀기 위해 필요한 식이 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넣어봐야 됩니다. 부등식이 그렇죠?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추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경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찾아가는 양식으로 문제풀이를 전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x 더하기 3y는 13, x 더하기 y는 5 같은 것의 지금 어려운 버전이 현재 이 문제인데요. 생각은 아주 심플합니다. 합이 5야? 그러면 x나 y 둘 중 하나에다가 그냥 5를 다 넣어요. 처음부터 2x 더하기 3y가 13이라고 했지만 x에다 그냥 5를 넣읍시다. x 더하기 y는 5니까요. 그럼 y는 0이겠죠? 그럼 몇이 부족해지냐면 2x에 5를 넣었으니까 10이 돼요. 3이 부족합니다. x는 2였고요. y는 3이었습니다. x랑 y를 하나 조절할 때마다 몇씩 차이가 날까요? 1씩 차이가 나죠. 그 말은 3개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5를 줬다가 3개 조정해야 되니까 2로 줄고 3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채택해야 됩니다. 현재 10잔을 구매하면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카페라테 66잔이 아니라 60잔만 구매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4,000원짜리랑 3,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금액 차이가 얼마 나죠? 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하기 쉬운 4,000원으로 60잔을 다 사버리죠. 24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은 얼마죠? 221,000원이에요. 19,000원의 차이가 나죠? 한 잔당 500원씩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38잔 조절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정답은 38잔 4번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서로 연립해서 푸실 수도 있지만 한쪽에 몰아주고 차이로 조정하시는 방법이 꽤 괜찮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죠. 자료해석 유형은요, 16가지의 문항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유형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료가 나오고 문제를 푸는 시스템은 유사해요. 지난 상반기에는 4가지 세트 문항이 나오고 세트 문항 4개마다 하나씩 계산 문제가 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시스템은요, 이제 세트 문항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세트 문항이 달리는 두 번째 꼬리 문제가 그냥 연산이 아니라 연산을 해서 해석해야 되는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계산 문제들 중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가중평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숫자를 어디에다가 쓰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한 좀 포지션은 잡으셔야 돼요. 우선 저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만 좀 써놓고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디귿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억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억은 매년 600정이 늘어나면 평균이 3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600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평균은 2500이라서 2500을 써놨고요. 그래서 2500에 맞춰서 편차를 썼습니다. 편차의 합이 0이 되면 평균은 원래 정한 가평균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한 3100정이 맞는 말이 돼서 기억은 5 했고요. 니은은요 비중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눈대중으로 끝냈습니다. 이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비중 계산이. 왜냐하면 비중이 가장 작은 애가 201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군에 대해서 분모로 갈 때 6배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가려면 정말 얘가 제일 작다면 이거보다 높은 배수가 있어도 안 되고 이거보다 작은 배수가 있어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면 크고 작은 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작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12년으로 갈 때는 6배가 안 되고 있지만 2013년은 7배를 넘기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는 가운데 낍니다. 가장 작다 가장 크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곱하기를 눈대중으로 보고 끝냈습니다. 니은은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제일 문제였어요. 육군은 590만원의 총을 사고 해군은 560만원의 총을 사고 공군은 640만원으로 총을 산다고 했는데 총을 사는 정수가 틀려요. 각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우선 2012년과 13년은 뺐고요. 고맙게도 14년에는 육군이 총을 안 삽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2011년엔 공군이 총을 안 사요. 그러면 해군이 총을 사는 것은 공통적으로 끼니까 해군의 기본 가격 560만 원을 기본으로 넣은 상태에서 가중 평균을 넣었습니다. 육군은 30만 원이 많기 때문에 30만 원의 가중치에 30만 원이 가져가는 비중만큼 여기다 제가 써놨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560만원의 기준 금액은 똑같고요. 이건 필요가 없고 30만원의 6분의 5를 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군은 640만원, 8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80만원의 4분의 1만큼이 추가된다. 그러면 공군은 20만원 추가되고 육군은 25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2011년이 더 높게 됩니다.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자료 해석에서 보시게 될 건데, 제가 요거를 문항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좋게 재구성된 문항으로 풀이를 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가중평균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요 풀이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요. A과목의 점수가 82점인데 단위수가 2라고 되어 있고요. B과목은 87점, 단위수가 5고요. C과목은 93점, 단위수는 3입니다. 점수가 C과목을 제외하고는 조금 애매한 점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 점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2점을 두 번 계산하셔야 되고요. 87 다섯 번 더하고요. 93은 세 번까지 더해서 총 10개를 다 더한 다음 10으로 나눠야 되는 평균이에요. 난해하죠. 이때 가중평균을 활용하면 편합니다. 가중평균은요. 뭐 대단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준값을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름 그대로인데 가중치만 계산합니다. 저는 B과목의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87점을 기본 점수 가평균으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A과목은 82점, 5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빼기 5점이 가중치가 돼요. 물론 얘가 가져가는 비중 10개 중에 2개가 되죠. 그리고 93점은 87점 대비 6점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가중치가 돼요. 물론 10분의 3만큼만요. 그럼 빼기 10과 6, 3, 18 둘이 더하면 더하기 8이죠. 10분의 8입니다. 10분의 8은 0.8이죠. 87.8.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가중평균 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료 해석에서 나올 때에는 가중평균을 구해라가 아니라 뭐보다 높을 거예요? 낮을 거예요? 라고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가중평균으로 대충 보시고 아 답은 이쯤이야 높을 거야 낮을 거야 판단하고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는 정말 우리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시험도 어렵고 서류도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은 인재난에 항상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커트만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시스템 이대로 쭉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 않더라도 이번의 노력이 다음에 합격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